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12일 토요일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고난을 거쳐야 하는 인생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으니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 못 알아보고 제멋대로 다룬 것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 그래서 고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극도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니 그의 제자들이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말이 맞다 싶으면서도 막상 고난이 닥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좀 편한 길, 쉬운 길을 걸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밭이 내가 걸으면 다 부서져 아프지 않으면 좋겠고 내가 걸으면 험한 산이 자동적으로 깎여 평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봄에 연초록빛 잎들이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하면서 나뭇가지에 단단히 매달려 있다가 가을이 되면 누런 잎으로 변하고 나뭇가지에서 떨어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수수 떨어집니다. 더욱이 바람이 불면 하나도 남김없이 떨어져 겨울을 맞이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는 사람도 있고 인생 무상을 느껴 그동안 정리하지 않던 짐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잎이 아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떨어진 낙엽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부서지고 어느새 흙과 만나 하나가 됩니다. 고난이요, 아픔이라 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 인생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뭇잎이 때가 되면 떨어져야 하는데 고집을 피우거나 철사로 동여매 놓는다 해도 나뭇잎이 싱싱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을 수는 있어도 잎이 마르고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삶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짐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분이 걸으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지 편한 길로 가거나 점프해서 부활에만 이를 수는 없습니다. 도보 성지 순례를 할 때 짐을 지고 걷고 또 걷습니다. 걷다가 지치면 잠시 앉아 물을 마시고 또 걷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어서 덜 힘듭니다. 힘을 내십시오.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격려의 말을 건네는 사람도 있고 힘을 내자고 파이팅을 외치기도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꾀병을 부려 누군가가 걷기를 포기하고 자가용을 타고 목적지에 가서 기다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목적지에 모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은 거쳐야 할 과정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온 몸이 땀에 젖어
단물을 마시며 탄성을 지르는 이들의 기쁨을 결코 맛보지 못합니다. 세례자 요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언자들, 제자들 모두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들 고난을 겪었고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주님, 주어진 대로, 순리대로 겪을 일을 겪으며 그 안에서 느끼는 소중한 체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거쳐가는 것들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지내시다가 내일 또 만나요. 안녕.